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 디렉터 전명희입니다. 지금 기분은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저는 12월 달 뮤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 컨벤션을 다녀오고 나서 좀 더 큰 열정을 받아서 꼭 뮤비로 승급하겠습니다. 원래 현직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용이라는 직업은 계속 노동이다 보니까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금방 그만두지 않고 제가 계속 유산화를 알리고 다니고 열심히 홍보하고 이랬더니 가족들이 지금은 변하셔서 오늘 여기 자리에도 참석해 주셨어요. 저는 갑상선을 다 절개를 했어요. 피곤함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면역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몸은 미용실에서 노동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같이 캠핑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거조차도 할 수 없는 체력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서 저는 지금 골프도 치고 있고요. 캠핑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등산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돼서 지금 현재 마라톤도 뛰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다가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음식 하나 작은 거 하나 갖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꾸준함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꾸준히 가셔서 할머니들하고 엄마 친구분들을 계속 챙기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소개로 나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유산화가 저한테는 첫사랑이에요. 설레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성과가 이뤄졌을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는 저한테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유산화 사랑합니다.